진짜 맛있겠다. 아. 뭐가요? 야. 진짜 맛있겠다. 뭐가? 뭘 보고 있지? 오. 저거. 아, 맛있겠다. 맛있죠? 아. 초고 주장에 찍어. 어머, 어머. 아이, 못 참겠다. 괜스레 마음이 헛헛하고 몸이 허할 때 생각나는 뜨끈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순댓국인데요. 투박한 듯 세심한 순댓국 맛의 기술 지금 공개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따가워. 맛의 대가들의 감탄이 이어지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시부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저처럼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데요? 그럼 어떤 실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분 아니에요 이분? 아 아니에요 저 이건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분? 여기 나오시는 분은 저희 시어머니 되세요. 아 그러면 며느리? 네 며느리. 며느리한테는 진짜 비법들 중에 한두 가지를 빼먹고 알려주실 것 같은데 진짜 다 알려주시던가요? 아,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신 분 아니세요. 진짜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순대국밥 마생에서 오늘 한 수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아 예 가시겠습니다. 네. 며느리 또 몰라가니라 며느리는 알아요. 믿을 수 있죠? 순댓국 첫 번째 맛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바로 100% 사골로 우려내는 육수인데요. 순댓국 육수는 돼지뼈를 우려내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보신의 제격입니다. 풍부한 영양만큼이나 진하고 깊은 맛의 육수가 순댓국의 핵심 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기의 누리내를 없애고 깔끔한 맛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핏물을 잘 제거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렇게 삶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로만 이제 헹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물로만 헹구시는데 네.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 핏물. 핏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씻겠습니다. 네. 네. 핏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 오얀 육수를 책임지는 사골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하는데요. 역시 맛의 기술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 이거 이 돼지 몇 마리야 이거 진짜 다리가 이게 시간되면 사면 안 되지 괜히 한다 진짜 너무 많아 셰프님 왜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마생에서 그냥 다음 달에 배울게요 아 너무 많아요 이거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세요 뭐 어디 가세요 셰프님은? 저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뭐 하시게요? 할 일 많아요 커피 드시러 가신 거 같은데 바빠도 귀찮아도 절대 허투루 하지 못하는 육수 깨끗하게 손질한 사골을 다시 또 끓이고 반복하기에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정성도 진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향만 맡아도 따가 알기 때문에 이거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머니의 이제 철학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그래서 절대로 이거 직접 다 해야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음식 장사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음식만 맛있게 먹는 걸로 네. 고기의 냄새를 확 빼놨더니 순댓국의 감초 같은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냄새 이거 진짜 손질 이거에는 진짜 맛의 기술이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기술은 저희 신랑이 담당이라서요. 저희 신랑이 이제 손질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분업화 그러면 얼른 보여주시죠. 두 번째 맛의 기술 내장을 찬물로 깨끗하게 손질하라. 흐르는 물에 불순물들을 걸러내면서 슥슥 내장을 손질하시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말로 미역귀예요, 미역귀. 미역귀. 이게 냄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손질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불순물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려면 이런 이 지방들이 있는데 지방들은 가만히 놔두고. 이제 불순물만 떼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예, 이게 왜냐면은 삶아서 나갈 때 이 지방이 없으면은 딱 씹었을 때 지방의 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지 않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을 손질해서 시간간에 삶고 있는데요. 과연 비린 맛은 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오! 놀랍도록 우수한 양 비린내 제거하기 성공! 이제 이 채소들에 주목해 주세요. 바로 세 번째 맛의 기술. 양파, 콩나물, 얼갈이, 배추를 넣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끓는 육수에 시원한 맛을 살려줄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양파와 내장 등을 넣어서 20분간 1차 가열을 해주는데요. 셰프님 지금 뭐 하나 빠뜨리셨어요? 얼갈이 배추 왜 안 넣으세요? 얼갈이 배추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아, 그런 기쁜 뜻이 이런 얼갈이! 드디어 본격적인 순댓국 한 그릇 세팅 들어갑니다. 청양고추와 당면, 순대와 머릿고기를 푸짐하게 넣어주고요. 콩나물과 양파 등을 넣은 육수를 푸짐하게 담아줍니다. 펄펄 끓이기 시작할 때 얼갈이 배추와 고춧가루를 넣고 마무리하면 마음을 살찌우는 소울푸드 순댓국 완성되는데요. 찹쌀순대와 아삭한 채소들, 진한 육수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순댓국!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시는 것 같죠? 네. 시간과 정성으로 다녀낸 맛있는 순댓국밥 완성이 됐습니다. 야, 국물만 봐도 너무 뽀얗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들깨 가루를 풀어서 먹으면 고소한 풍미가 더욱더 살아나는데요. 진짜 저 순댓국에 들깨는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맛이 진짜 깊다. 꽉 찬 순대 한 점도 입으로 고고고. 어, 쫀득할 것 같아. 아... 아이고. 와, 뭔가 평소에 먹었던 순대국밥들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맞아요. 얼갈이 배추가 들어가면 더 시원하고. 이게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아삭한 맛을 조금 많이 살려서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허영만 작가 얘기처럼 한입구역이 돼지머리처럼 절로 웃음이 나오는 맛있는 순대국밥! 첫 번째 맛의 비결은요, 100% 사골육수로 진하고 깊은 맛을 우려내라! 두 번째는요, 채소를 넣는 포인트를 살려라! 얼갈이 배추는 마지막에 넣어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맛의 비결은 찬물로 내장을 손질을 해서 돼지고기 비린 맛을 참아라!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는 순대국밥 드시고 잃어버렸던 건강한 모습 되찾으세요! 아이, 부끄러워. 고향 국물을 담은 한 숟가락이면 단박에 한기와 허기를 걷어내고 온기를 채워줍니다. 이 온기를 음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워야 될 텐데요. 어쨌든 창균이 다가오는 요즘 정성과 시간이 가득 담긴 순대국 한 그릇으로 건강 챙기세요.